제 금옷 어떠세요? 금 무대 의상입니다. 소개해드렸던 튜브 물감, 그리고 석채, 봉채, 분채, 안채를 발색이 다 어떻게 다른지 한 세 가지 정도 색상 비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양화는 아무래도 쌓아 올리는 것도 많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발색을 하는 것만으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고고고! 사용하기 제일 편한 동양화 물감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안채라고 하는데 안채는 진짜 딱 보이시는 대로 수채와 고체 물감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되거든요. 비교해 볼 색상을 고르도록 할게요. 다른 애들이랑 색깔이 비슷해야 더 차이가 잘 보이겠죠? 노란색, 초록색, 붉은색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농, 중, 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은 진한 거고 담은 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농, 중, 담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뭐 원근을 나타내고 어떤 기본 원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붓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담한 물감을 먹이고 조금 더 진하게 중 정도의 농담을 먹입니다. 이게 색깔이 다르면 딱 보일 텐데 지금 같은 색깔로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끝에서 끝으로 가면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감을 묻혀서 끝에만 진하게 물감을 먹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려면 파지나 휴지에다가 콩 찍어보면 진하고 담하게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쿵 찍으면 단계가 나타나고요. 한 번 더 찍으면 더 긴 농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면서 또 색깔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개 해놓고 마르는 것도 한번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동양화 붓은 분모가 조금 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특징이라고 해도 무방한 단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좀 딱 보기에 보이는 정도? 담을 할 때는 붓 끝까지 먹어야 되니까 붓 좀 눕혀서 이제 팔레트에서 휘휘 저어요. 그 다음에 중 살짝 세워서 농 안채를 발색을 해봤는데요. 안채는 간편한 재료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물감을 바로 섞어서 칠하면 됐었는데 이제 다른 물감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번거로워지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할 거거든요. 지금은 빨리 끝났지만 이제 점점 느려질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제일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튜브 물감 짜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발색표만 만드니까 그렇게 많이 짜면 안 되겠죠? 원래는 이거를 사용을 할 때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굳혀가지고. 튜브 물감 해봤고요. 색깔이 저는 뭔가 안채가 조금 더 예쁜 느낌? 근데 농하고 담의 차이는 튜브가 아무래도 센 것 같아요. 그 다음 봉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봉채를 할 때는 일단 물을 그릇에 조금 담아 놓아요. 이렇게 물을 좀 담습니다. 물은 최대한 깨끗한 물로 담아주세요. 갈아줍니다. 먹을 갈듯이 손에 힘을 빼고 그냥 잡는다고만 생각하시고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저는 성격이 급한지라 양손 권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달고나 커피 유행했을 때 알죠? 그때처럼 그냥 계속 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렇게 갈았다. 근데 나는 양이 더 많이 필요한데 깨끗한 물을 조금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봉채의 장점은 뭘까요? 이렇게 갈아서까지 써야 돼? 왜 꼭 봉채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일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봉채는 이렇게 가는 만큼 더 맑은 색이 나와요. 근데 그 대신 진하게 사용하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맑은 색으로 계속 올리다 보면 그림 전체가 되게 맑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 맑은 색감을 유지하면서도 밀도가 올라가는 봉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훨씬 맑고 연하고 그리고 입자도 고와요.
저는 봉채를 언제 처음 사용했냐면 인물화, 전통 인물화 그릴 때 사용을 했었어요. 전통 인물화는 피부를 표현할 때 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옅은 농도로 계속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봉채가 딱 좋겠죠? 근데 이게 번지는 거랑 그라데이션 되는 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 봉채랑 피부 물감이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제일 동양화 같은 느낌? 다음은 분채! 분채는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분채를 사용할 땐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덜어요. 손가락으로 빻아요. 이게 되게 쉽게 빠이거든요? 이렇게 빻았으면 아교가 등장합니다. 접착제 성분인 아교를 한 두 방울 정도? 한 두 방울 넣었어요. 이거를 왜 손으로 할까? 도구가 없어서? 아닙니다. 분채에 그 알료가 갈리는? 녹는? 그런 거를 손으로 느끼면서 알료를 빠게야 되기 때문에 아교의 농도, 물의 농도도 잘 맞춰주셔야 되는 좀 예민한 재료입니다. 손가락은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닦으면 되죠, 뭐.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 색깔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로 한 작품을 완성한다. 노가다죠, 노가다. 하지만 저는 동양화를 사랑합니다. 분체의 장점이 있어요. 조금만 찍어도 되게 진한 농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을 엄청 섞었어요. 확실히 발색이 진하죠? 물감과 아교의 비율은 물감이 한 8대 아교 2? 아니면 물감이 7대 3? 한지에 오래 머무를수록 이렇게 쭈글쭈글 쭈글쭈글쭈글 또 얇은 한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번지겠죠? 두꺼운 한지는 덜 번지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물 농도도 조절하고 붓의 속도도 같이 조절하는 방식으로 너무 재미없죠 오늘? 개그를 안 쳤는데? 일단 이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석채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써버린 것임이야. 그래서 여기다 하려고요. 이해해 주실 거 쪼? 그러면 석채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채도 분채랑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노란색 중에 제일 발색이 좋은 건 분채인 것 같아요. 석채는 이게 돌로 만든 거다 보니까 접착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종이에. 그래서 아교를 분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석채는 그렇게 익숙한 재료가 아니라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이렇게 최종적으로 석채까지 발색이 끝났는데요. 각자 재료들마다 조금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안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조금 뭉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위에 덧바른 게 나중에 마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덧칠을 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티가 날 수 있다, 이 점. 튜브 물감은 되게 풀리는 것도 맑게 잘 풀렸고 진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근데 아무래도 안채나 튜브 물감 같은 경우에는 덧칠을 하거나 계속 밀도를 쌓았을 때 분채나 어떤 석채, 봉채에 비해서 조금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인다던가 아니면 좀 안 올라간다던가 그런 단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서 중급자분들 그리고 밀도를 그렇게 많이 쌓지 않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무난할 것 같아요. 봉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되게 맑고 대신 조금 진하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렵다. 계속 쌓아가지고 진하게 올리면 되거든요. 봉채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양화 재료인데요. 우선 노란색 같은 거 보면 되게 제일 쨍하고 색감도 제일 뭔가 좋아.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처음에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랩을 씌워 놓고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재료고
석채는 제가 진짜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사용해 봤을 때도 특이했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용해 보게 되어서 되게 재밌었고 석채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문가들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동양화를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물감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환지에다가 하는 거는 물 조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한 다음에 예쁜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있는 만큼 또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개그가 없었지만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컨텐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